됩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탄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7장 1절에서 27절 마지막 절까지 917쪽 잠언 7장 1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켜서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홀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꾀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린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음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5장 전체가 이 음녀에 대한 교훈이었고 6장에서도 역시 이 간음, 간통에 대한 교훈을 주고 7장 전체 역시 거듭되는 이 음녀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다시 그 부모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주는 이 교훈의 명령입니다. 지혜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돈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고 또 힘이, 권력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 같고 우리를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확장해 주는 것 같은 우리 오해와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잠언의 결론은 돈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다. 권력의 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계명, 그것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며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특별히 뭐예요? 가정을 보호해주고 자녀들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 돈으로 안 돼. 그런 뭐 우스운 얘기 있더라고요. 돈으로 안 되는 거 있더라. 두 가지 있더라. 돈으로 안 되는 거. 자녀 안 되더라. 돈만으로 안 되더라. 돈 있으면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더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거. 돈으로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가정을 지켜주지 못하고 자녀를 지켜주지 못하고 자녀를 살리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정말 이 아버지가 정말 제사장이 되어서 정말 지혜의 교사가 돼서 정말 이 자녀를 제자 삼아서 계속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 6장의 말씀과 같이 부지런히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계속해서 그 가정이 정말 경건의 훈련장이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가 되고 자녀를 축복하는 장소가 되고 정말 이 가정이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서 교회에서 완성되는 가정이 돼야 가정이 살아야 가정이 세워져야 그 가정 공동체가 모인 교회가 모인 또 교회가 잘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2절에 내 계명을 지켜 살며 여기 보세요. 내 계명을 지키면서 잘 살아내라.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 우리 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우리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고 그러죠. 눈은 참 약한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고 보배롭게 존귀하게 이 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장치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렇게 눈동자처럼 아끼고 보호하고 지켜라. 내 손가락에 메어라. 이게 무슨 얘기? 가까이. 말씀 가까이. 여기 멀리 이렇게 뭐 이렇게 붙여놓고 그러지 말고 항상 가까이.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손으로 충분히 볼 수 있도록 가까이 두라는 말씀이요. 그리고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긴 말씀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저에게는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순교자의 소리라는 그 세계 곳곳에서 그 정말 핍박받고 환난을 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교회에 그런 어떤 자료지가 한 달에 한 번씩 옵니다. 그러면 정말 전 세계 곳곳에 얼마나 이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 갈 수도 없고 뭐요?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소지할 수도 없고 성경만 보면 뭐요? 다 감옥에 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정말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얼마든지 읽고 볼수 있어요. 집집마다 아마 성경이 거진 우리나라만큼 많은 나라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야말로 1인 1 성경이죠. 저는 뭐 여러 번역본의 성경이 있고 어떨 때는 성경 사는 게 취미였어요. 그렇죠? 뭐 영어 성경도 사고 이 번역본도 사고 이것도 한번 보고 싶고 이것도 읽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성경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물려 주십시오. 예. 나의 사랑하는 책 지금 헤어졌어. 이런 찬양은 영어 성경의 제목이 뭐냐면 The Mother's Bible이에요. 어머니의 성경책. 어머니가 읽으시던 성경책, 이게 밑줄 그으시고 붉은 언더라인 치시고 메모하시고 그랬던 성경. 장례에 가보면요, 어떤 성경은 아주 깨끗한, 글쎄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성경은 그 부모님이 보시던 정말 낡은 밑줄 쳐져 있는 그런 성경책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도록. 이 마음으로 받지 않는 말씀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냥 눈으로만 보는 성경은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아요. 말씀을 마음에 마음에 담아서 마음으로. 그래서 그 마음에 뿌려진 그 좋은 땅에 뿌려졌는데 그 뭐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직해서 그 새가 와서 먹지 못하도록. 그리고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밭이 되지 않도록 그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마음에 잘 받으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정말 잘 뿌리가 내려지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에 그 말씀이 정말 불현듯 생각나는 거예요. 막 힘들고 어렵고 정말 기도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 내가 새겼다. 내 마음에 심겨졌다. 그 말씀이 살아나서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네요. 4절에 보면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 지혜에게 이렇게 친형제, 자매와 같이, 친족과 같이 이렇게 가까이 친밀하게 정말 그렇게 가정 안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아이들과 말씀 나누고 아이들과 이렇게 정말 즐겁게 가정에서 가정 예배 시간이 아 아빠 또 엄마 시겨워요 이런 시간이 아니라 이거는 부모님들이 지혜를 잘 짜셔야 돼요. 아이들과 하면 어떻게 하면 즐겁게 정말 편안하게 부담 없이 그렇게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들을 여러분 지혜롭게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5절 그리하면 그리하면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너를 지켜. 여기는 너 아들들,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음녀에게 말로 홀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가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한 가지 이렇게 예화를 지금 들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예, 내 아들아 잘 들어봐. 내가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보니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에요. 한 지혜 없는 자.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가 거리를 지나 거리는 여러분 세상인데 이 거리는 정말 온갖 유혹과 온갖 이런 장애물들 덫이 있고
그런 곳이 뭐예요? 거리예요. 바로 세상이죠. 그 거리에 나가서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집 쪽으로 가까이 있는 거예요. 거리에 나가면은 물건을 파는 곳도 갈 수도 있고요. 뭐 구두방에 갈 수도 있고 옷을 사는 곳에 갈 수도 있고 음식을 사는 곳에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많은 장소들이 있는데 이 거리를 지나서 거리를 지나면 이거 한적한 곳으로 저쪽 골목으로 예? 사람 다니지 않는 은밀한 장소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9절 전염일 때, 황혼 때 깊은 밤. 여러분 유혹은요 이 어둠 속에서 찾아와요.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뭐 불야성입니다. 11시, 12시는 초저녁이에요. 그 밤이 음란하고 우리 자녀들을 정말 유혹하는 저희 집에는 9시가 통금입니다. 9시. 지금도. 나흘리에 아우성이 아버지, 엄마 도대체 9시까지 들어오라 그러면 도대체 뭐 친구는 언제 만나고 뭐 어떻게 합니까? 대학생이 됐는데 1시간 늦춰줬어요. 10시. 10시부터 1분에 한 번씩 전화합니다. 안 들어오면. 그래서 애들이 노이로제 걸리는데 근데 밤이 위험해요. 거리가 위험해요. 아이들 지킬 수가 없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 기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제 보시면은 근데 기생의 옷을 입고 나와요. 간교한 여인. 그리고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이 여인은요 그냥 집에서 이렇게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자녀들 가르치고 남편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일들 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그 집에 발에 그 발이 집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집을 지키지 않아요. 잠언 31장에 가면 현숙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지혜로운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집을 지키면서 남편 섬기면서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집을 지키는. 근데 그 발이 집에 없고 어떤 때 거리로 나가고 어떤 때 광장으로 가고 모퉁이 서서 사람을 기다려요. 왜요? 유혹하려고. 그러니까요 거리에는 세상은 유혹의 장소가 꼭 고기만이 아니에요. 요리로 가도 유혹이 있고 이쪽으로 가도 유혹이 있고 이 길로 가면 없을까? 거기도 또 유혹에 유혹하는 자 아주 간교하게. 그리고 이 음녀의 옷을 입고 기생의 옷을 입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어디에든지 있다는 거죠. 어느 장소든지.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면 그 여인이 이제 드디어 그 어리석은 자, 젊은이 중에 한 사람, 지혜 없는 사람,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뭐라고 얘기냐면 14절에 내가 화목제를 드렸다. 내가 서원한 것을 갚았다. 이게 신앙적인 말로 유혹해요.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어떻게 하죠? 그거를 나누어야 돼요. 이틀 안에 그걸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참 교묘한 말이요. 내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어요. 감사제를 드렸어요. 서운한 것을 갚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대로 이것을 나누고 함께 해야 되는데 당신 나와 함께 나눕시다. 함께 먹읍시다. 근데 그 뒤에는 아주 교묘한 간교한 그런 속임수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15절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참 나와 함께 이 화목제 감사 서원한 것을 나눌 사람을 내가 지금 찾고 있는데 마침 당신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유혹이 되는 거냐. 16절 내 침상에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 이게 비싼 것들 그렇죠. 사치스러운 것들 이것들로 그렇게 다 꾸며놨다는 거예요. 몰약 침향 계피
유혹의 향기예요. 유혹의 향기.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28절만 읽으면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유혹이에요. 이게 거짓이고요. 잘못된 사랑. 아주 불편한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자, 19절에 드디어 실체가 나와요.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에요. 남편이 지금 해외 나갔어요. 집을 떠나 먼 길 갔어요. 이제 부잣집이에요. 없는 게 없어요.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집을 그렇게 차렸는데 이 아내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은 주머니를 가졌는데 보름날이나 집에 돌아오리라. 참 이런 가정에 남편이 이렇게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런데 아내가 집에서 이런 일을 꾸미고 이런 삶을 산다면 이건 참 가정으로서의 그런 은혜가 되지 않는 거죠. 21절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음녀들을, 이 정말 기생의 옷을 입고 간교한 여인들은요,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고 이 말로 유혹해보고 저 말로 유혹해보고, 여러분 그 유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고운 말로. 그런데 그게 뭐예요? 처음엔 달지만 나중에 쓴 쑥과 같고 아주 날카로운 두날 가진 검처럼 그렇게 이 사람을 옭아맨다라고 하는 거죠. 자, 22절에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어요. 이 말에 유혹이 돼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없고 우리가 말씀을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이 유혹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없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게 유혹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실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그를 따라가는 모습이 어떠냐면 오늘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다.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똑같은 모습. 이게 바로 어리석은 젊은이 중에 한 지혜 없는 자의 이제 최후가 어떻게 나타나요? 23절 필경 반드시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여러분 새가 그물로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니에요?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그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요? 생명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여러분, 음녀는 뭐죠? 생명의 파괴자 그랬어요. 어제 생명의 파괴자, 영혼의 파괴자. 어떤 육체적인, 뭐 신체적인, 그리고 뭐 재정적인 떡 한 조각밖에 남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어제. 그것뿐만 아니라 뭐요? 생명을 파괴하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파괴하는.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보면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리게 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영혼을 뺏기고 생명 뺏기고 재물 뺏기고 몸 다 망가지고 그런 자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자, 24절 내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경고를 받고 잘 분별하고 잘 살펴라.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그 길에 미혹되지 말아라. 여러 유혹들이 있게 되는데 결국 27절에 그의 집은 스월의 길이라. 여러분, 그 음녀의 집은요, 스월, 지옥이에요. 지옥, 음부, 그 길로 가는 그 넓은 길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넓은 길, 세상 사람들이 다 가요. 편해요. 넓은 길. 근데 결국은 뭐요? 사망의 길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실천하면서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되어진다.
그 집은 수그레 끼고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조심해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음녀, 이 간교한 여인들 이런 물리치면 삽니다. 그러나 거기에 물리면, 거기 잡히면 죽게 되고요. 죄의 유혹을 여러분이 잘 살피셔야 돼요. 요셉과 같이 그 자리에 있지도 말고 피해야 돼요. 제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 유혹하는 여러분 공격의 루트, 경로들, 나는 뭐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한다, 동영상 너무 많이 본다, 이런 것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한번 들어가 보고 한번 잠깐 봤는데 더 보고 싶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내 약한 부분을 아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제가 아주 유혹 매혹적으로 아주 향기를 뿌리면서 그렇게 아주 치장하면서 오는 것들을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요. 맞서 싸우고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나는 뭐 충분해.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여러분 도박하고 뭐 투자하고 뭐 이런 거 여러분, 에이 뭐 조금만 하면 되지 뭐. 안 돼요. 조금만 보자. 그냥 눈요기로 보자. 이거 조심.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우리 그렇게 넘어지기 쉽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살펴서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8장 우리 찬송하고요. 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 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새기시면서요, 또 우리 추수감사절 앞두고 우리 생명의 공동체를 살리는 세우는 40일 우리가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영혼 사랑으로 우리 교회 세워질 수 있도록 환우들 위해 고3 학생들, 또 안바뚜안 신흥교회 건축, 또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기도 제목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벽을 깨웠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송하면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오늘 주의 말씀 안에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가문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의 자녀들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혜 명철 주시고 우리 고3 학생들, 주의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군에가 있고 해외 유학하고 또 직장으로, 학업으로, 또 취업으로 여러 시험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귀한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